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교토의 김경섭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맞이 대청소한 분들 계실 텐데 아니면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대청소해야겠다 결심한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더욱 주목하면 좋을 듯한데 우리가 그 청소를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평소에 꼼꼼하게 쓸고 닦으시겠지만 사실 이 손잡이 부분은 깜빡하고 잘 청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손과 손을 통해서 세균이 많이 올망하기 때문에 방문이라든지 가구, 가전제품의 손잡이부터 스위치, 이 리모컨까지 좀 꼼꼼하게 청소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구를 놓게 되면은 틈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틈새까지 대청소할 때 우리가 안 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가구를 좀 옮겨야 예, 그나마 좀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데 이 대청소할 때만큼은 이 틈새 공간의 먼지도 말끔하게 없앴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세탁물 바구니라든지 빗자루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바로 맞닿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청소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잘 찾아보면 청소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 말끔하게 먼지를 씻어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 더욱 좋을 듯한데 사실 이 대청소, 주부 혼자만 하는 청소가 아니죠. 그럼요. 예,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는 청소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좀 옮겨야 될 때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네. 나서야겠죠.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온통 뿌였습니다. 예, 미세먼지와 안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는 해소되지 못할 걸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 꼭 식약처에서 인증한 KF 마크가 있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추위는 한결 풀렸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0.9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조금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6도, 세종과 공주 7도, 대전 8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6도, 홍성 7도, 보령 8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1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새해 첫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새해 첫날 빠지지 않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새해 첫 해돋이, 아니면 새해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 아니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 손님 등등 이렇게 첫 시작을 알리는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있고요. 그 처음의 설렘과 긴장감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내 집 마련했던 그 첫 순간이 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 이경림 씨는 어떤 첫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물론 이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처음 진행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첫날 그 개나리 색 옷을 입고 수줍게 예.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이야 이렇게 가끔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그때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즐겁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새해 첫 시작과 함께 첫 시작이라는 의미가 우리 가슴에 더욱 와닿게 되는데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평생 기억될 처음 그 순간이라고요. 어떤 첫 시작이든지 다 좋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첫 순간이 있다면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순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첫 시작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의 이야기 속 첫 시작은 8,90년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추억들을 쌓아오셨을까요?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문화 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며 듣던 옛 이야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열어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을 풀어놓은 책이 있다. 지역 어르신들과 지역 작가의 만남으로 탄생된 특별한 기록을 따라가 보자. 깊게 패인 주름, 거뭇해진 피부, 비슷비슷한 시간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기 마련. 그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됐다.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니까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100세 넘은 어르신도 사실은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생보다 그분이 사시면서 한 동네 오래 사시니까 그 동네의 역사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연이어 채택되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온 총 4권의 책.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속의 비밀은 한 해의 끝자락에 딱 한 번 세상에 나오게 된다. 어르신 한 분하고 본인하고 둘이 이렇게 해서 10팀이 됐고 이제 그분들이 한 여름 지나고 하던 가을까지 한 5, 6개월 정도 인터뷰 각자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대전 서구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지역의 역사가 녹아든 책. 그 네 번째 주머니 속의 비밀을 들려준 주인공 중 한 명은 원정골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해온 임금자 어르신이다. 정성어린 손맛을 찾아 지금도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할머니는 식당 일을 하는 게 녹록치 않았다는 속내를 책을 통해 털어놨다. 호남선에서 여기 포도 사러 왔었어, 사람들이. 아, 그거 보더면 내가 칼국수라도 해서 팔면 식긴 낫겠다 싶어서 했지. 부지하게 힘들었다고, 그거. 그리고 손님 대하는 거는 덜덜덜덜 떨리고 손님만 온다면 막 툭탁툭탁툭탁 가슴이 이렇게 홍닥홍닥 했어요. 진짜로. 온화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을 가진 임금자 할머니께서 남몰래 주머니 속에 깊이 간직한 비밀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가슴 뭉클한 글로 탄생시킨 작가는 도보키 시인이다. 돌아보니 힘들었지만 즐거운 인생이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글. 힘들고 고단했으나 즐거운 인생이었다고 되돌아보는 그녀의 인생길을 배롱나무 꽃이 한창인 여름 한낮 들어볼 수 있었다. 임금자 어르신의 목소리로 그 인생을 돌아본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요. 자식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이렇게 굴하지 않고 30여 년간 해오신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그런 마음 이런 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픔이 있던 시절. 남편을 만나 마음으로 낳은 네 명의 아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며 평생을 살았고 그 사형제가 누구보다 효자라며 기뻐하신다. 연세가 많으시면서도 이렇게 희생을 하신다고 할까? 정말 저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성격이시라고 할까? 지금까지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나 혼자 훨훨 날아다니면서 문화생활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주인공은 장태산으로 가는 길목. 깔끔하게 관리된 고즈넉한 집에 사시는 최한병 할아버지.
그는 나무처럼 살아온 인생이 아름다운 어르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에 소개됐다. 좋아요. 노련의 그런 기사가 실렸다는 게 대단히 아주 감동적이지요. 뭐. 그때 다 읽고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다 보고. 어르신의 세월이 그대로 담긴 집은 글 속에 묘사된 정겨운 풍경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때 왔을 때는 감이 막 익지도 않고 지금 이제 저 꽃감도 뭐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정말로 자식 바라보면서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고요. 앞마당에 나가니까 100년 넘은 밤나무, 감나무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 뒤뜰에 또 소나무도 키우시고 하여튼 나무처럼 사신 분?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점잖으신 성격이라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작업할 수 있었다고. 자,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백화가 만발에 사시철이라 일반 꽃이 만발하니까 사시철 봄이다. 필체가 좋으시다고. 좋게. 아주 달필이야. 서당에서 생길 체죠. 아, 서당에서. 네. 이걸 내가 그냥 생각해서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사남 일녀를 키웠던 최한병 어르신. 이젠 홀로 살며 손수 밥을 짓고 집안 살림을 하고 소소하게 나무를 가꾸는 게 일과가 됐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 나무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게 그가 추구한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그 덕에 지금은 환하게 웃을 수 있다. 내 나이가 있을 때만 92세인데 더 살고 못 사는 것은 장담 못하는 거고 사는 순간은 아픈 데 없이 고생 안 하고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요. 그래야만 자손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자손들도 고생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속의 비밀은 특정 유명인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다. 매번 다른 인물이 소개되고 그들만의 다양한 역사로 페이지가 채워져 더욱더 흥미롭다. 책을 펴내가지고 이제 그 자녀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이 보시고 우리 엄마가 자식인 나한테도 못했던 얘기를 작가인 저한테 해서 책으로 봐가지고 책에서도 엄마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로 좋았고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최근에 발간된 네 번째 책에선 도마주망 누님 정기훈 할머니.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하며 행복을 쌓아가는 황영의 어르신. 40년 교직 생활 후 봉사로 보람을 찾고 계신 공기표 선생님. 은행나무와 목여사님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은 목언년 여사. 또 첫사랑을 간직한 목사님 김종기 할아버지 등 더 많은 주인공이 함께했다. 이 서구뿐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일들을 역사를 한다면 이 책만 봐도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희가 책을 만드는데 아주 힘을 기울일 겁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세월과 그들이 살아온 마을 이야기를 엮은 책,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속의 비밀. 소소한 이야기 보따리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 스토리텔링으로 훈훈함을 읽어내려갈 수 있다. 네,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살아온 지역의 역사까지
동시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러모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 책이 출간되면서 대전 서구청과 공공도서관, 주민센터에 배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속의 비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어르신들의 살아온 정감 있는 이야기가 담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정감 가는 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 하면 바로 김치잖아요. 그 김치 중에서도 푹 익은 묵은지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묵은지 탐방기 함께 보시죠. 오, 어머니 전화하셨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아, 우야꼬. 나름 닥쳤고 김장은 해야 되고.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가 야야. 김장이 힘들 것 같은데. 아, 어머니. 몸도 피곤하신데 김장하지 말고. 묵은지 어떠세요, 묵은지? 뭐? 묵은지? 묵은지가 있나? 찬바람 불면 찾아오는 또 하나의 계절, 김장철. 김장철 김치를 넣기 위해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 쉬어진 김치가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메뉴는 묵은지. 묵은지의 맛있는 변신을 기대하시러.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예. 묵은지 하면 생각나시는 거. 김치떡 있죠? 땅속에 묻어놨는 거. 그거 꺼내갖고 고구마랑 먹었는 거 생각나는데요. 고구마에 올려가지고. 묵은지 삼겹살 먹을 때 얹어서 먹는. 감자탕하고 네 감자탕이요. 묵은지 김치찌? 묵은지 김치찌개예요.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말이죠. 김치와 갈비가 만났다는데 김치와 갈비의 만남? 처음인데요. 어떤 콜라보가 될지 기대됩니다. 들어는 봤나 김치갈비 전골. 달달한 양념 옷을 입은 갈비에 잘 익은 김치를 푹 끓여 만든 육수의 만남. 먹어본 사람은 다 안다는 겨울철 별미죠. 김치는 양념된 갈비로 더 풍부한 맛으로 변했고요. 갈비는 속까지 쏙쏙 스며든 김치국물로 그 맛이 일품입니다. 따뜻한 밥에 야들야들한 갈비, 그리고 묵은지까지 군침 돌아요. 근데 저는 갈비찜을 원래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김치가 같이 들어간 건 진짜 실제로 처음 봐서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갈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nbelievable. 어마어마합니다, 크기. 살짝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이 오미장가? 달고 부드럽고 진하고 깊고 짭조름한 맛까지. 요거요 그냥 밥도둑이 아니라 그냥 도둑입니다. 그냥 도망 들어가요. 대왕갈비가 들어간 김치갈비 전골. 사실 먹어본 적 없어서 걱정됐는데 이 고기의 부드러움과 묵은지 고유의 톡 쏘는 맛이 입을 사로잡습니다. 신김치 자체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달달한 갈비찜과 함께하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겠죠. 들어는 봤나 갈비 꽃다발. 한번 잡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갈비. 맛은 물론 뜯는 재미가 있죠.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우리가 갈비찜이 약간 맛있는데 느끼할 때가 있잖아요. 양념 때문에. 근데 묵은지가 딱 들어가가지고 새콤한 맛을 그냥 싹 들어가니까 코팅이 싹 되면서 느끼했던 게 싹 녹아요. 아, 이게 김치의 힘이지. 이게 우리의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비찜이 더 깊어지고 더 먹고 싶고 김치를 얹지 않아도 그 국물이 착 자박하게 배이면서 무봐야 알지 말아야 알겠는겨.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 생각나시죠? 칼칼한 국물에 맛있는 양념 쏙 뺀 갈비까지 환상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거의 숨도 안 쉬고 드시는 것 같은데. 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담백하고요. 또 묵은지이기 때문에 또 살짝 새콤한 것이 너무 맛있어요.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께 화면 보고 한 말씀 하시죠. 묵은지 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가 묵은지로 뭘 만드는 데입니까? 아 묵은지? 응. 고등어. 고등어찜? 고등어 조림함. 아, 묵은지 고등어 조립. 우리는 여기 냉장고에 지금 저장해놓고 우리 뭐 조금씩만 이렇게 덜어 쓰는 거야. 원래 그 묵은지가 맛있어요. 고등어찜 맛있거든요. 그렇죠?
기절하지 마. 기절. 기절하겠네. 억수로 새콤해요. 난이 났다. 맛있게 푹 익은 묵은지는 바로 사장님의 시어머니 표 김치라는데요. 묵은지의 깊은 맛이 녹아든 고등어 조림, 매콤 짭조름한 양념장이 배어든 촉촉하고 담백한 고등어 조림은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엄마 생각이 절로 나는 고등어 조림 ASMR 들어갈까요? 푹 익은 묵은지와 부드러운 고등어살의 조화, 밥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저 이 집에 고등어 크기 보고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무슨 돼지 목심인 줄 알았어요. 이거 뭐가 이렇게 큽니까? 아니 이거 어디 고등어인데 이게 커요? 우리가 생선 장사를 예. 20년을 했어. 아, 원래? 어 20년 했어. 그러면 생선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겠네요. 일단 맛을 볼게요. 치다 같이 먹어. 와, 왔다! 고등어 하나도 안 비리고 묵은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고등어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네. 맞아. 솔직하게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고등어 묵은지집 어떻습니까? 참 맛있네. 너무 맛있네요. 내가 해서 그런가? 내가. 고등어 조림을 할 때 무나 묵은지를 함께 넣으면 섬유질을 보충함과 동시에 채소와 식감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최고 짝꿍인데요. 숙성 기간 짧은 묵은지는 찌개에 이용하고 오래된 묵은지는 한번 씻어서 쌈이나 찜에 넣으면 안성맞춤. 맛있게 숙성된 묵은지를 넣은 매콤 짭짤한 고등어 조림 역시 비벼줘야죠. 전부 다 비빌걸. 비비니까 첫맛부터 끝맛까지가 살아있어요. 제대로 살아있어요. 아우 춤도 먹었네. 고등어 조림은 이상하게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사장님도 어머님이 예전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 엄마들이 이걸 많이 하셨을까요? 옛날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묵은 김치하고 묵은지하고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고등어 그때는 좀 헐값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전부 이걸 많이 해가지고 식구들 다 나눠서 먹고 밥 비벼 먹기 좋고 좋지. 엄마를 부르게 하는 맛 고등어 묵은지집. 엄마 한번 부를까요? 엄마 하나 둘 셋. 엄마! 우리 엄마 없어. 사장님 그리우시죠? 집밥을 떠올리게 하는 묵은지 고등어 조림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야 이분들은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요? 아우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어요. 아 원래 묵은지 좋아하시는가 봐요.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이거 먹으면서 막혔어요 맛이. 아니 우리 친구는 이거 묵은지 먹어보니까 어때요? 새콤달콤하고 입에서 살살 녹아요. 하나 둘 셋 최고! 오래 숙성할수록 깊고 맛있는 묵은지 요리. 오늘 묵은지의 마지막 변신은 바로 묵은지 감자탕. 아침에는 해장국, 점심과 저녁엔 식사, 그리고 늦은 밤엔 야식과 술안주로 인기 만점이라는 묵은지 감자탕. 사골로 우려낸 육수에 묵은지와 돼지뼈를 첨가해 얼큰하게 끓이는데요. 그냥 감자탕도 맛있지만 묵은지가 들어가니 더 맛있죠. 소리도 너무 맛있죠. 옛날에 부모님께서 음식 깨작 끓이고 뒤적 끓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께 어느 정도의 묵은지와 어느 정도의 양의 고기가 들어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포시 좀 뒤적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김치가 엄마가 한 포기를 다 줬네요. 묵은지를. 와 이건 지금 룸메즈 김치통 하나 다 들어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고기가 소홀할 소냐? 아니죠. 지금 이 아래에 보시면 우리 감자탕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오동통해요. 이야 엄청 많이 주시네요 묵은지 사장님. 네, 묵은지 감자탕이니까 이게 묵은지를 좀 듬뿍 드려야 맛이 좀 좋습니다. 이게 우거지보다는 묵은지가 좀 시원하고 칼칼하니 추운 날 따뜻한 이 묵은지가 훨씬 더 어울리죠. 좀 겨울에 딱. 네. 네 뼈를 자 다 올라옵니다. 시원한 묵은지 한 그릇 부드러워. 해보실래요? 부드러운 고기에다가 묵은지. 여보.
아, 난 이때까지 감자탕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느낌을 느낀 적이 없는데 묵은지 때문에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와. 행복이 별겁니까? 이게 행복이죠. 묵힌 행복 아닙니까? 묵은지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와. 아, 왜 나 이때까지 우거지만 먹었지? 왜 묵은지 감자탕 있는지 몰랐지? 그리고 묵은지 감자탕 안에 두부가 들어있잖아요. 김치 영혼의 단짝 두부 아닙니까? 잘 익은 김치에 두부를 먹었을 뿐인데 담백한 두부에서 꿀맛이 난다구요. 얼마나 맛있으면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국내 최초 묵은지 ASMR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김치가 잘 묵혀지고 신선해야만 이 소리가 난다니까요. 감자탕의 마지막은 뭐다? 그렇죠, 볶음밥. 고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볶음밥을 놓치면 죄가 아니죠? 감자탕 국물에 요리 볶고 저리 볶는 볶음밥. 불을 조금 높이면 냄비 바닥에 밥이 적당히 늘어붙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간지럽힙니다. 밖에 비 옵니까? 이 따닥따닥 하는 소리 들리시죠? 눌러져 있던 김치가 과자처럼 됐어요. 바스락바스락. 고소한 볶음밥까지 최고의 만찬이 됐는데요. 오늘부터 묵은지랑 사랑에 빠져야겠어요. 이야, 오늘 정말 울산에 있는 묵은지를 모두 끌어다가 맛본 기분인데요. 그야말로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오! 묵은지 변신은 무죄. 묵은지 안 먹으면 손해. 지금 맛보러 오세요. 코를 찌르는 시큼한 풍미가 괜스레 침샘을 자극하고 신맛이 혀끝을 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묵은 김치의 매력. 다양한 식자재와 어우러져 깊고 새로운 맛을 내는데요. 밥도둑의 정석, 묵은지 고등어조림, 그리고 감칠맛 폭발, 묵은지 갈비전골. 칼칼한 맛과 영양만점 묵은지.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은? 네. 이 올겨울 김장 김치를 김치 냉장고에 채워서 넣을 때 네. 작년에 담가둔 묵은지는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냉장고 한 켠 깊숙이 묵은지 한 통 넣어두셨을 텐데 네. 바로 그 묵은지 꺼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갈비찜, 고등어조림, 감자탕까지 이 묵은지로 할 수 있는 요리의 종류가 무궁무진한데요. 입에 침이 잔뜩 고입니다. 고이죠? 예. 네, 이 닭볶음탕에 또 곁들이셔도 좋고요. 또 묵은지찌개 말해 뭐하겠어요. 맞습니다. 또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도 그냥 네. 양념만 좀 걷어내서 뜨끈한 밥에 싹 말아서 드시면은 너무 꿀맛이잖아요. 또 있어요. 예, 그 된장 넣고 자박자박 끓이는 고향의 맛. 된장, 묵은지, 지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바삭바삭하면서도 쫀득쫀득하게 지져낸 묵은지 장떡. 예. 뭐든 다 좋습니다. 예, 이 묵은지로 올겨울 가족 여러분의 식탁 더욱 풍성하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그 몸을 지탱해주는 정신 또한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 몸과 마음 건강 모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연령대별로 찾아오는 시기가 다 있을 텐데요.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해서 잘 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경자년 새해 첫 시간 건강톡톡. 그래서 가족 여러분이 더욱 건강한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영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인데 아무래도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주제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특히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알아보니까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데 대부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알아보니까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오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영성이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진료과는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절반의 구성을 차지하는 정신을 돌보는 과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기도 한데 건강하다는 기준을 WHO에서는 단지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직업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는 내가 이겨내야 되지 않나 하는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큰 걸림돌이 돼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신 건강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사실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연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많은 인생을 쏟다 보면은 행복할 틈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힘을 많이 키워놓으면은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 정도까지 심한지 몰랐어요 하고 마음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 높으신데요, 불안증이 많으신데요, 화가 많으시군요 했을 때 검사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삶은 망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연속이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키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원인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감정의 변화가 더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혹시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환자의 수도 많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2018년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를 내린 것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진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과가 이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에서 좀 눈여겨볼 것들이 있는데 10대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얘들의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적응 장애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싶다, 나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면서부터 정신건강의학과로 오는 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대인데요. 20대에 있어서 진료하는 숫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10대는 66%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20대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 또 5년 새에 젊은 이 20대 환자들이 두 배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예. 취업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독립 혹은 뭔가 내가 성인이 되면서 이때까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어 오던 것들이 갑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매우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처음으로 성인으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연애를 하고 내가 한 명의 성인으로 대접받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못했을 때에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특히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대가 늘어나게 되는데 공황장애, 불안증, 우울증 이러한 병명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혹은 이미 자살을 시행을 해서 응급실로 찾아오는 율이 많이 늘었고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증가율 1위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정신건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거 보니까 전 연령층에서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 그 환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네. 현대인들이 주로 앓고 있는 정신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본다면 1등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네. 네.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불안장애입니다. 너무 불안하다 혹은 이 불안이 이유가 없다.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왜 불안하죠?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 불안증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늘어나고 있고 네 번째가 비기질성 수면장애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위가 뇌손상, 뇌기능 이상 혹은 신체 질환에 의해서 정신장애가 오는 경우인데 이 5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네. 현대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까지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민의 생활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의 삶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능력을 대비해서 기대를 갖던 것이 이제는 가장 최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쪽으로 목표 설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꾸 우울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사실 선사시대 때부터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룡이 다가오거나 위기를 감지하고 빨리 피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기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우리가 살아남았고 우리가 그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불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월튼 교수가 쓴 책 중에서 1%의 불안을 걱정을 줄이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불안을 연구를 해보면 40%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인데 현실적으로 절대 일어나기 힘든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70%를 차지하는데요. 네. 기타 사소한 거, 오늘 뭐 먹지? 아, 소금이 떨어졌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이 22%이고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는 죽었다 깨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그러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현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할 때 이 불안이 과연 지금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노령화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에 걸린 다음에 하는 치료보다 치매를 걸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뇌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이건 역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고가 예전처럼 팔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사고보다 교통사고가 많고 또 이 머리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시면 꼭 정형외과나 어떤 수술받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아 이제 난 괜찮아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TSD라든가 혹은 뇌로 인해서 기질성 장애가 오는 것은 꼭 정신건강의학과를
들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 외에도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공황장애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공황장애는 또 어떤 질환입니까? 연예인들의 공황장애를 겪는다.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다. 혹은 누구누구가 아 저도 공황장애를 알았습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화두에 올랐던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 공황장애라는 진단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병인데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편한 신체 증상과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힘들어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증상이 또 소멸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저 증상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공황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준에서 예기치 못한 공황이 반복적으로 온다든가 혹은 앞으로 또 오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대기 불안이거든요. 이 공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그리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제력을 상실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실제로 내가 불안해하는 장소를 안 간다든가 사우나에서 생겼으면 사우나탕을 안 간다든가 극장 내에서 공황장애 갔으면 다시는 극장을 안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활 반경에서까지 뚜렷하게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공황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서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1위가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 네. 우울증과 또 조울증 이게 좀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슬플 수도 있고 기분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주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쭉 내 일상생활에 평소에 해오던 일조차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놓더라도 전혀 먹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의욕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분이 좋을 때 혹은 나쁜 일이 있을 때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울증은 깊이 무기력증이 오고 의욕이 없어지는 병이라고 할 때 네. 조증은 피로 이상으로 붕 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면서 오는 병을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 우울증만 반복해서 오시는 분이 조울증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조금 기다려보면은 조증의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과 조증은 다른 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조증일 때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재산 탕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카드로 열심히 사고 계약금만 내고 아파트를 계약을 한다든가 예. 혹은 고급 수입차를 계약금만 내고 빌려 타가지고 주행랑을 놓는다든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조증일 때입니다. 그래요? 예. 증은 오히려 가만히 집에 있기 때문에 네네. 큰 사건은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우울한 증상이 기분이 우울한 거 외에도 의욕이나 흥미가 저하된다든가 죽고 싶다라든가 밥맛이 없다라든가 잠이 안 온다라든가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증일 때는 말도 빨라지고요. 생각도 빨라져요. 아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으로 팍팍 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라 그래서 생각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아 오늘 누구 만나야 돼. 약속을 더블로 10명씩 해놓는 분도 계세요. 예. 여기 잠깐 얼굴 보이고 저기 잠깐 가고 심지어는 연애도 여러 달이 걸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증이 정상적으로 우울하거나 혹은 기분이 좋거나 하는 사이클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매우 힘들어하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심한 감정 변화를 겪게 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모든 병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신체적인 병에 비해서
딱 어느 인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정신과의 특징입니다. 정상 범위에서 과해도 병이고 정상 범위에서 모자라도 병명이 붙게 되는 것이 정신과인데요. 네. 대부분 이 기분장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환경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 엄마는 주로 딸에게 아들은 주로 아빠에게서 유전되는 성향이 많고요. 그다음에 10대에 조실 부모를 하게 돼서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에 평생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 점이 중요하겠죠? 네네. 많은 분들이 정신과를 한번 다니면 평생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이 만성화되면은 계속 치료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조기에 예방하고 진단하고 위기 중재, 스트레스 중재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거의 80에서 90% 이상 회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물치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금방 좋아질 수 있지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6개월간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장치료라고 해서 약물치료를 원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치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환자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10명 중에 한 명은 평생 동안에 중독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조현병을 한 번은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 주변을 살펴보면 5명 이내에 환자가 1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흔하고 매우 증가율이 높아지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닌다고 했을 때 낙인을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치료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는데 이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서양에서는 내가 정신과 주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거든요. 네. 헐리우드 스타라든가 연예인들이 내가 트레이너가 있다, 내 매니저가 있다, 내 영양사가 있다, 내 주방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의 상징일 때 마지막으로 정신과 주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 내가 그만큼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율이 그렇게 낮으냐라고 보시는 질문을 하시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초창기에 우리나라 정신과 병원이 들어왔을 때 동네에 있는 안 좋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서 문턱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턱을 낮추시고 조기 예방하시고 조기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새해 소망 다들 그 건강을 꼽으셨을 텐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또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뇌는 바보입니다. 바보요? 네, 바보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웃잖아요. 그럼 이게 좋아서 웃는 건지 가식적으로 웃는 건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요. 내가 부정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면 위기로 생각을 하고 큰일 났다, 빨리 이걸 고쳐야겠다 해서 전투태세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머물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연장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을 키우고 늘 웃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연습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에게도 실수를 했을 때 망했다. 난 끝장이야.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 다시 해낼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을 하는 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은 꼭
반전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말, 또 나에게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을 중얼거리고 웃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긍정의 말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분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발표도 잘했는데 지금은 겁이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목소리도 떨립니다. 사람들을 잘 리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렇게 불안 공포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실수하면 끝장이야. 나는 완벽하게 해야 해 하는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해마하고 편도가 붙어 있는데 네. 불안 감정이 고조가 되면은 기억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도 까먹고 오히려 불안해서 떨리고 경직되는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아니야 이때까지 떨려도 난 잘해왔어.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지? 하고 스스로 반문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래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한두 번 실수한다고 해서 내가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긍정의 힘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할 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톡톡 오늘은 건강한 정신, 긍정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충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질이 더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는 해소되지 못할 걸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 꼭 식약처에서 인증한 KF 마크가 있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추위는 한결 풀렸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0.6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우려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6도, 공주와 세종 7도, 대전 8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태안 7도, 보령 8도, 서천 9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새해 첫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평생 기억될 처음 그 순간이었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873번님, 가족이 함께한 첫 해외여행,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도 행복했습니다. 해외가 아니더라도 가족여행 자주 다녀야겠습니다. 네. 뭐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 가볼 때 많잖아요. 그럼요. 국내 가족여행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5680번님, 첫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되고 나서 첫사랑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 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올해로 6학년이 되는 아들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들, 사랑한다. 아, 엄마의 예. 사랑. 그래요. 네. 모성애가 강한 분 같습니다. 예. 0587번님, 자주 오르는 동네 뒷산 구봉산에서 찾아낸 영지버섯입니다. 작년 가을 등산하던 중에 귀한 영지버섯을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하늘이 준 선물이구나 싶더라고요. 오, 네. 오, 영지버섯 귀하죠. 예. 4241번님, 첫 도전, 처음 만든 포마트 작품입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자주 만드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오, 오픈 클로즈. 와, 예. 오, 첫 작품인데 대단하신데요. 잘 만드셨네요. 네. 예. 7813번님,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3개월 만에 2세가 태어났습니다. 첫 소녀가 우리 가족에게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봄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응원해 주세요. 네. 봄봄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첫 순간, 첫 시작 네. 굉장히 깊게 인상이 남는데 그 순간 잊지 않고 쭉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많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획전시 자연의 터 인간의 무늬가 3월 1일까지 대전 DTC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를 27일까지 대전 이수 아트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0 새롭게 걷다 전 가치의 가치가 오늘 4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열립니다. 제5회 IBS 아트 인 사이언스가 4월 29일까지 IBS 과학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함께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기획전, 대통령 미술품 세계 회화와 공예가 6월 30일까지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기획 전시실에서 펼쳐지고 한 그림 내 곁에 전이 14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마을 탐구 생활. 5대 청정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에 위치한 서산 중앙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맘때면 바다의 산나물이라 불리는 자연산 감태가 지천인데요. 중앙리에선 바로 이 감태가 효자라고 하죠. 감태와 함께하는 중앙리 마을의 이야기들 소개해드릴게요. 새해가 시작된 지 딱 3일째입니다. 예, 새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시죠? 네. 작심 3일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금연 결심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3일째가 가장 힘들다고 하니까요.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예. 바짝 긴장하셔야겠는데요. 그래요. 올해 금연 결심하신 분들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휴일도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